강의 시간에는 우리의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내면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도 변했고, 네, 다 외부적인 것은 여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했습니다. 문제는 내면적입니다. 이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함께 변화하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에 그것은 철칙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내 외부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할 것인가? 참, 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는 긍정적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막 들어와요. 방금 우리 강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나는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희한하게 여러분이 일부러 선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저절로 들어옵니다. 막 치고 들어와요.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멍청하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멍청하니 가만히 있을 때 드는 생각을 뭐라 부릅니까? 잡념이라고 그러죠. 잡념치고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잡념, 그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아무 대항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잡념을 뭐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선택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회장님 금방 뭐라 그랬었습니까? 자, 생명이다! 왜?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어떻게 하는가?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생명을 잊지 말자 라는 그런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뭐 한다? 선택한다. 그래서 생명 그렇게 외치고 나면 그것은 나의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나의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나의 선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세게 치고 함성을 크게 지르고 한다는 것도 다 뭐예요? 나는 선택한다. 무엇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함성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나오잖아요. 함성이. 그렇죠? 박수까지는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선택을 연습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새로운 선택이다. 나는 지금부터 생명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 확고한 태도를 지금부터 견지하시고 실제로 뭐 하셔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연습할수록 특히 우리의 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연습할수록.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 중심 잡기 위하여 뭐예요? 자, 이거 합니다. 그렇죠? 요즘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한쪽 다리로만 서 가지고 얼마를 서 있느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20세 이하는 이래 가지고 몇 초 이상? 30초 이상 있으면 그건 20세 이하다. 젊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우리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뇌 속에 뇌신경 세포들의 그 연결이 있습니다. 그걸 시냅스 그래요. 그 시냅스가 나이가 들수록 다 점점 풀려버려요. 예. 네. 풀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거 5초도 이렇게 못 있어. 그냥 근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하면 뭐부터 연습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저는 뭐 이거로 나이를 측정한다면 저는 10살밖에 안 돼. 네. 뭐 1분도 있을 수 있고 2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연습하니까. 연습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내가 행동으로 몸으로 내가 그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연습하면. 그래서 연습을 하면은 점점 뇌에서 이 뇌세포들이 변화해서 이제 이렇게 뇌세포 연결이 이렇게 많을수록 중심이 잘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뭐예요? 융통성이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다 떨어졌어. 이것만 붙어 있어.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외골수, 꼴통, 꼰대. 하나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안 돼요. 그냥 딱 해가지고, 요거밖에 몰라. 요거면은 요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늙는다. 그러면 우리 온 몸에 있는 그 신경 연결망과 우리 뇌 그게 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빨리 늙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요거면 뭐요? 요거라고.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빨리 노화시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선택과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 뜻이라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내면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뜻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다른 영향.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제가 이제 저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해지도록.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라는 이런 애매한 좀 너무나 폭이 넓은 이런 말보다는 이제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 내면의 환경은 결국 뜻입니다. 내가 내면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자, 뜻.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점점 분명해져 가야 됩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생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조건 반사. 동물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고기 냄새를 맡게 하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금방 무슨 반사가 일어나요? 침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고기 냄새 나네. 그러면서 엔돌핀이 생산되고, 위장 속에 있는, 위장세포 속에 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팍팍 켜져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반응은 어떤 뜻이 들어오면,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무선적으로 반응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일부러 키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만 해주면 돼요? 내가 어떤 신호, 자, 뜻이라는 것은 결국, 뭐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신호. 또는 뭡니까? 상징. 이 상징과 신호는 다 어떤 특별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 박사가, 개를 딱 데리고 와서, 이 신호를 줬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줬냐면, 종을 딱 가지고 땡 쳤습니다. 근데 개는 그 종소리라는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래서, 아니, 우리 주인님이 왜 이렇게 종을 갖고 와서 내 눈앞에서 치고 있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힘을 못 받아요. 무슨 힘을 못 받아요? 꺼진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못 받아요. 그렇게 힘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다. 아시겠죠?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는 것이 생명이다. 아는 것이 유전자를
죽어 있던 유전자를 켜서 살릴 수 있는 뭐예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개는 종소리가 왜 종을 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파블 박사가 종을 땡 치고 나서, 아, 맛있는 거. 좋어요. 바로. 또 종을 땡 치고 자꾸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니까 이 개가 뭐예요? 아하. 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뭐를 잡았어요? 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가면서 감을 빨리 잡으시는 분이 빨리 나아요. 계속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있으면 유전자 안 켜져.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아, 그러네. 정말 감이 와야 돼. 감이 오면 여러분 내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응. 그래서 이제 대여섯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종소리를 들어도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반복할수록 뭐예요? 이제는 배가 살살 고프면 개가 자꾸 뭘 쳐다봐? 종을 쳐다봐. 우리 파블로 박사가 와서 저 종을 치고 맛있는 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종소리와 파블로 박사가 맛있는 고기를 주겠다는 뜻, 종소리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 3일째 하니까, 이제는, 종소리를 안 들어도, 누구만 봐도, 파블로 박사가 방으로 뭐예요? 들어오기만 해도 유전자 막 켜지는 거죠. 엔돌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꼬랑지가 막 흔들리고, 배에서 꼬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고,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막 켜지고, 그렇죠. 또 입에서는 뭐가 막 나와요? 침을 생산한 유전자 켜져서 침이 막 질질 흐르고, 이제는 종소리를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개 유전자가 종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한 것이죠? 그 뜻에 반응한 것이다. 이제는 종소리, 종을 일부러 쳐야 될 필요도 없어. 종 없이도, 종소리 없이도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확실해요. 그렇죠? 파블로 박사가 그래도 종을 들고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종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종소리는 이건 틀림없이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거를 준다는 뜻이 확실하다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입니다. 네.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에 대한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 이것을 신뢰라고 그럽니다. 신뢰. 네. 영어로는 우리 뉴스타트의 trust. 네. 아, 이 종소리는 나에게 맛있는 걸 준다는 그 뜻이다. 나는 이거를 확신하다. 믿음.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유전자의 반응은 확실하게 나타나. 자. 그러다가 5일째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제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오면 걔는 뭐부터 쳐다봐? 종부터 쳐다봐. 그리고 벌써 모든 유전자는 다 켜졌어. 종을 안 쳐도 조건 반사적으로. 왜? 걔는 파블로 박사가 자기를 찾아온 무엇을 아니까? 뜻을 아니까.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에 대한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팍 켜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쁜 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꽃인가요? 이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자, 꽃은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뭐요? 이쁘고, 꽃의 뜻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게 얼마짜리까? 꽃의 뜻을 보지 않고, 저게 얼마짜리까? 저멀 싸구려를 갖다 놨나? 그러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무엇을 봐야 된다? 뜻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생긴 것도요, 꽃 모양, 색깔, 향기, 이런 것도 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석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향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무늬, 꽃에 있는 무늬,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게?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꽃이란 것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서 우연히 이런 무늬가 있고 우연히 이런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뭐돼 있어요?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꽃을 이렇게 이쁘게 향기롭게 만들어 놓은 의도, 뜻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전자 켜겠다는 뜻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꽃 보고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고맙다 그래야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이 꽃을 보면 뭘 느끼냐고 하면 깍꿍을 느낍니다. 깍꿍. 누군가가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뭐예요? 각종 요런 꽃 저런 꽃다 만들어 가지고 이 봄에 꽃필때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정신없어요.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저 벚꽃나무에서도 깍꿍 하고 요거 보면 여기서도 깍꿍. 그건 엄마가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아기를 빨리 크고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유전자를 잘 켜주기 위해서 유전자 안 배워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깍꿍. 그럼 아기가 빵긋 웃죠. 그렇죠. 그때 유전자가 바뀌어지잖아요. 이 자연 속에는 이러한 뭐가 깃들어 있는 겁니까?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꽃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깍꿍이 무슨 신호예요? 사랑의 신호죠. 또 사랑의 신호, 뭐 있어요?
윙크. 깍꿍 윙크. 그래서 이 꽃은 윙크 같다.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멋있는 산, 그 폭포 막 거기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보면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비룡 폭포를 가겠지만은 그거는 폭포라고 부를 수가 도저히 없어. 네, 비가 오면 여러분 폭포가 수천 개가 생겨. 예, 네, 쫙 그런데요, 막 우와 유전자가 막 확 켜지는 거죠. 자, 그런데 6일째 파블로 박사가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걔가 하, 예, 네? 좋아했어. 그 파블로 박사가 총을 딱 들고 땡 쳤습니다. 치고 종을 놓고 그냥 어떻게 문 옆으로 나가버렸어. 걔가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왕창 꺼져버립니다. 유전자가 확 쫙 켜졌다가 와장창 꺼지는 거를 뭐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합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 보세요. 유전자가 꽉 켜졌다가 갑자기 그냥 막 꺼져버려요. 생명이 약동하다가 갑자기 사망이 막 억장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뭐요? 죽겠다야. 여러분, 병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게?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았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많아서 유전자가 막 꺼져. 강력하게 꺼져버린.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팍 켜주면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걔가 자 억장이 무너진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억장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했던, 그렇죠? 신뢰.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뭐 했을 때? 배신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신이란 것은 정말 사람 죽이는 행위예요. 살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입맛 딱 떨어집니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왜 그래요? 먹어도 소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음식을 위장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서 소화효소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유전자 꺼질 때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얹힌다 그러잖아. 소화 안 되는 게 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들의 유전자들이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굉장히 알고 보니까 무선적으로 반응해요. 뜻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반응한다 또는 무선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한다.
우리 유전자가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선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예.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라는 그 자체가, 유전자는 그 물질입니다. DNA라는 물질이에요, 유전자가. 그 화학물질이야. 그 DNA라는 화학물질은 참으로 희한하게 영적 차원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다른 점은 뭐예요? DNA가 있느냐? 즉, 유전자가 있느냐? 유전자가 있으면 그 물체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나 DNA가 없으면, 유전자가 없으면은 물체는 무생명체고, 그 물체를 향하여 아무리 깍공을 해봐야 그 물체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를 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얘는 몰라. 왜 몰라요? DNA가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DNA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걔는 이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막히고 완전 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또 돌아왔어요. 오니까 걔가 어떻게 할까? 신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어제는 뭐가, 이 파브로 박사님이 바쁜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나가버렸겠지.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맛있는 거를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라 그래요. 반신반의하면 꼬랑지도 어떻게 흔들까? 확실하게 믿을 때는 꼬랑지가 막 흔들리는데, 반신반의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까 말까? 흔들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도 켜질까 말까? 그러니까 뜻이 중요하고, 그 뜻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신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그 다음 나와서 걔가 반신반의 하는데 또 종을 땡치고 놓고 안 주고 또 나가버렸어. 걔가 이제 뭐예요? 이제 종소리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종소리가 무슨 뜻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변했어? 파블로 박사가, 내 꼬랑지만 흔들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김팍세게 만들어. 그럼 그뭐 하는 거예요, 파블로 박사가? 자기를 뭐예요? 농락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박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종을 치고 맛있는 걸 주시는 분이구나. 그 뜻이 확 변해버렸어. 아, 이 박사님은 나를 뭐 하고 있구나?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 들어왔어요. 종을 딱 들었습니다. 걔가 뭐라 그랬게? 파블로 박사 종을
땡 쳤어요.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빨! 종소리의 뜻이 달라지니까 유전자의 반응도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신발만 봐도, 그 사람 핸드백만 봐도 유전자가 켜지던 것이, 이제는 신발만 봐도 유전자가 꺼져. 인생이 이렇게 되면, 내가 병들 수밖에, 나이가 들수록 병들 수밖에 없이 된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를 확실하게 켜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다시 배우셔야 된다. 그렇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그리고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선비. 우리 강회장님 말씀하실 때 뭐가 갑자기 가슴에 와서 확 닿더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무조건적 사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진선미 자 우리가 진리를 진실을 알면 알면 뭐가 힘이 생긴다. 그렇죠? 자, 진리에 그것은 진리 속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또 뭐 속에? 예. 네, 선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아, 이 꽃을 이제 보니까 누군가가 뭐예요? 내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향기롭게 만들었구나. 감사하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할 때 우리는 힘을 그러면 이 진선미는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진선미가 올까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이 진선미를 다 합쳐보면 돼. 진선미를 한번 섞어봅시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요. 네? 자, 우리 진선미 폭탄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폭탄주가 그 뭐예요? 여러 가지 술을 섞는 걸 폭탄주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폭탄주를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 그럽니다. 칵테일. 우리 진선미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진만 마실 때 하고 선만 할 때 하고 아름다움만 있을 때 하고 따로따로 먹을 때는 그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면 와 굉장히 세요. 자 여기다가 컵에다가 야. 진 좀 붓고 그다음에 선 붓고 그다음에 미 붓고 칵테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섞은 거를 쫙 부어서
이야. 이 속에서는 진실의 맛도 나고, 선의 맛도 나고, 아름다움의 맛도 나고, 이게 다 섞이니까 뭐예요?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이 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 사랑,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무엇의 원천입니까? 이 힘의 원천이 사실은 사랑인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랑이 아주 힘 빠지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래. 사랑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더니 이제 사랑하고 나니까 뭐예요? 맨날 눈물이 난다. 맨날 뭐 한다는 얘기요? 속상한다는 얘기라. 속상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시작해보니까 자꾸 유전자가 뭐예요? 꺼질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지 말 것을. 왜 그래요? 그럼 뭐힘 빠져? 그런데, 자,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힘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 선, 미, 이게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이 진선미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힘의 본질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이 힘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꺼 유전자를 찾고 속상해, 미워. 그럼 유전자 꺼지잖아. 그왜 그래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이기적 사랑이야. 즉,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받고 싶은 사랑이야. 그게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일 때, 그 사랑은 내 유전자를 끄고 힘 빠지게 만들어. 어떤 사랑이? 그러니까 이기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는데, 먼저 네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내말안 들어주면 나는 미워할 거다. 사랑한 줄. 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의 조건이 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적어도 서울대나 연세대를 나와야 내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거 진실성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별로 선한 거 아니야. 왜?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서도 뭐요? 안 하는 척 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요? 조정하는 거죠. 그거 악한 거예요. 진정한 차원에서 진선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기심은 무엇과 직결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 선, 미나 미가 없는 것이고 진선미가 없으면 그런 사랑은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후회하잖아요. 시작하지는 말 것을 괜히 시작해가지고 네. 괴롭기만 하다. 네.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면 이 힘을 빼는 거죠.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힘을 없앤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일지라도 그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대상은 뭐예요?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힘. 이 힘을 주고 이 힘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 꽃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 꽃이 김정은이가 보면 꽉 다 오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건 선하건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에게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힘을 주고 싶어하는 뜻이 이 꽃 속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자꾸만 이제 지금부터 뉴 스타트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새로운 뜻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몰랐던 뜻이 여기 있구나. 아, 이제는 내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면 그 사실이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맞을까요? 진실과 사실은 꼭 같을까? 이 차이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 속에서 사실대로 살기보다는 뭐대로 살아야 되겠다?
진실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실과 진실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술친구가, 제가 술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 술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래. 저는 라스베가스를 아주 싫어해요.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시끄럽고 막, 예. 네. 그래서 제가 얘를 진짜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여튼 그게 어딘데? 가보면 알아. 가보면 네가 야 여기야말로 라스베가스보다 막 백배 천배 더 낫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야. 갈래? 그랬더니 가자. 그래. 그래서 데리고 어디를 갔냐 하면 뉴질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 데. 아, 멋있죠, 여기도 그렇죠. 네. 근데 뉴질랜드 가면요, 이런 폭포가 막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자, 이 폭포는 브라이달 폴이라는 그 좀 작은 폭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세미테 폭포라는 이 폭포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폭포가, 보세요. 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얼마나 높으냐. 그런 걸 여러분 보시려면,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여기. 큰 나무도 키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폭포 높아요, 높아요. 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제가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특별 관광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여러분이 도착한 관광버스. 자, 타고 올라갑니다. 헬리콥터로. 야, 조금 멀미가 나죠, 그렇죠? 자, 와,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 폭포 높이가 1km, 1km. 1km가 조금 작아요. 975m. 와. 황홀하죠, 뭐. 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 아, 제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어. 이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와. 멋있다. 저는 당연히 이 친구도 뭐예요? 저하고 똑같이 그 폭포를 보고 유전자가 팍팍 켜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을 취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제 제 뒤에 서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야, 야, 좋지? 하라는데, 이 친구는 안 보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 제가, 야, 인마, 안 좋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푹 뿜더니 빨리 가자.
이 친구는 뭐 폭포에 뭐를 몰라요? 아름다움을 몰라. 모르면 힘을 못 받아. 네. 빨리 가자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어디? 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냐.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친구가 거기가 여기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 김 샜다는 피우던 담배가 꽁초로 짓밟으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여기까지 왔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건 그런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불러. 부인할 수가 없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이 사실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속아서 뭐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진실. 진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진실은 바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폭포에서 풍기는 뭐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죠. 이야, 아름답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삶이란 게 뭐냐? 사실대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산다는 게 뭐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고생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헛되는 것이 인생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왜 이렇게 더럽게 재수 없이 내가 암에 걸렸냐? 응? 나는 정말 열심히, 응? 정말 착실하게,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내가 암은 걸리고, 어? 그냥 남들에게 항상 해를 끼치고 책임감도 없고 얼렁뚱땅 일 해치우고 저런 놈들 멀쩡하게 암도 안 걸리고 사실대로 하면 억울해요, 안 해요? 네, 억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한. 그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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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적으로 보는 거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암 환자가 돼서 이렇게 투병해야 되는 삶, 그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지금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사실적인 삶으로부터 진실의 삶으로 옮기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병에 안 걸렸으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왜 가?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아름다움이 보이시라 할까?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서 뉴스타트 하고 있을 때. 그 시카고에서, 시카고에 유학을 온 여자 대학생이 있어요.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여대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대생이 바라는 건 뭐예요? 빨리 유학을 끝나고, 한국 가서 교수가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가지고 폼 잡고 논문 쓰고 출세하고 이제 그게 꿈이었어. 막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다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러다가 빈혈이 왔어.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6개월도 못 살고 죽는데 당장 입원하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빨리 가서 택시를 타고 빨리 가서 정리를 할거다 해놓고 입원하려고 그 택시를 잡아타고 그 아파트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석양인데 해가 지고 있는데 그리고 가로수들이 쫙서 있는데 그 택시가 쫙 지나가면서 이제 그 석양 지는 햇살이 가로수가 있는 데서는 뭐안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보였다가 타타타타타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 가끔 와서 이제 여러분의 선배죠. 간증을 하시는 분인데 위암 말기에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근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이분이 그 에버랜드 그 전체를 책임지고 그 안에 모든 그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눈코뜰새 없이 살다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래서 병원에서 뭐더 이상 치료할 것도 없다.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가망이 없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절망 상태에서 자기 집에 아파트에 가서 한심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바깥을 내다보고 싶더래요. 그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보니까 그때 벚꽃이 쫙 벚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오늘 처음 봤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겨운 기도죠. 하나님,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저거 오늘밖에 못 보는데. 내년에도 볼수 있도록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1년만 더 살게. 다음 봄에도 보고 제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 만났어. 만나가지고 뉴스타트를 소개받고 여기 와서 여러분,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아직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서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하시는 분인데, 3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3년 3개월도 있고요. 네.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진선미에 관심이 하나도 뭐요? 없고 계속 따지고 뭐가 어떻고, 이게 그렇잖아. 네? 이러고 살라고. 그 병원서 얘기한 대로, 통계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백혈병 걸렸던 그 여자애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저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아가씨도 뉴스타트 오게 됐어. 그래서 그 아가씨도 아주 건강하게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백혈병이 다 낳고. 야, 결국 뭐예요? 진짜 진실. 정말 참선. 참으로 아름다운 거. 그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뭐예요?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저 요세미테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고 못한 그 친구는 결국 간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진선미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자꾸 뭘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 중에 뜻은 어떤 뜻이라야 돼요? 그 뜻이 진실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데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이 정면으로 보질 않고 뭐로 보고 옵니까? 뒤통수로 보고 와요. 빨리 찍어. 찍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그 아름다움의 사진을 찍어 와야 돼. 그래서 사진 없더라도 뭐요? 그 생각만 해도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야 내가 정말 몸은 아프지만 이런 진실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새로운 뜻 속에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러한 그 진실을 진리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아두셔서 그 뜻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확실하게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